송광렬 최장상수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대빈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본사 사무원의 대기가 입장하겠습니다. 네, 환영스럽게 들어오십니다. 본사 사무원의 대기입니다. 전북지사 상원위원회 회의입니다. 전북지사는 이선희 위원장과 마지막으로 제58차 청해 주관지사인 대구지사 장례위원이 탈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부인이신 이경희 위원님, 외교부 차관 부인이신 전북도지사 부인이신 김재덕 명예위원장, 지사 가족과 지사에서 오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 고맙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을 계획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지사의 자문위원님들 여기 벌써 58회를 이런 식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총회를 대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 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이낙연 전무님이십니다. 이낙연 전무님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 강태 자문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우리 송중기 대구 지사장님 또 우리 최고라는데 얼마나 소중한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또 대구시를 대표해서 여러분